저는 솔직히 피부가 좋게 타고 났습니다. 피부 관리엔 1도 관심 없었고 얼굴에 그냥 뭐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어딜 가나 피부 좋다는 소리를 꼭 들었어요. 20대까지는요. 하지만 30대가 넘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. 피부는 방치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는데 신기하게도 신경 쓰면 쓸수록 오히려 20대 때보다 훨씬 좋아지더라고요. 피부 관리는 어쩌다 한번 비싼 피부샵 가게 받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내 피부에 필요한 채소 리스트를 챙겨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 은근 귀찮아하는 거 많고 게으른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꿀피부 케어를 어떻게 완벽하게 챙기는지 알려드릴게요. 저보다 더 귀차니즘 많고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할 수 있으니 영상 참고해서 꼭 시도해보세요. 3일만 노력해도 피부결이 달라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여러분, 진짜 피부 관리는 무조건 이너케어가 더 중요합니다. 왜 우리 몸속에 어디가 안 좋으면 얼굴 특정 부위에 뾰루지가 나는데 겉에다 금을 발라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소용이에요. 이너케어를 잘하면 피부 좋음은 물론이고 톤 자체가 밝아집니다. 하얀 편이 아닌데도 피부 하얗다는 소리까지 듣게 돼요. 완전 이득이죠? 제 이야기입니다. 자랑 아니고 어필입니다. 이너케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. 아무튼 그래서 그 중요한 하얗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너케어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이너케어 1순위는 무조건 수분입니다. 물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중 80%나 수분 부족 상태라고 해요. 수분이 부족하면 단순히 못 마르고 갈증이 나는 걸 넘어서서 소변으로 가야 할 물이 다시 신장으로 들어오고 혈액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혈액 컨디션이 피부 톤의 핵심인 거 아시나요? 저는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하루 2리터 물은 꼭 챙겨 마셔요. 이전에 물 마시는 팁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물 챙겨 마실 수 있는 핵심 꿀팁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빨대입니다. 컵에 마시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마셔야 돼서 행동이 큰데 빨대는 바로 쏙 하고 마실 수 있어 행동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. 훨씬 편하게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더 챙겨주면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레몬 슬라이스 혹은 레몬즙 살짝 타서 마셔주면 피부를 더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식이섬유입니다. 우리는 식이섬유도 챙기고 화장실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는 야채를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. 꾸준히. 보통 따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야채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진짜 빠르고 쉽게, 간편하게, 가격도 저렴하게 야채 챙겨 먹는 팁이 있어요. 쿠팡에 샐러드 검색하면 다 세척되고 손질된 한 봉,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한 봉 샐러드가 있습니다. 냉장고에 이 샐러드와 아몬드 슬라이스 한 봉, 내가 좋아하는 드레싱 이렇게 구비해두고 식사할 때 하루 한 끼는 이 샐러드를 같이 곁들여주는 거예요. 접시에 샐러드 붓고 아몬드 슬라이스 한 줌 붓고 내가 원하는 드레싱 붓고 하면 끝입니다. 보통 우리가 샐러드를 사 먹거나 주문해 먹으면 기본 6,000원부터 거의 15,000원까지 하는데 이 방법이면 정말 간편하게 가성비 좋게 야채를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어요. 마지막 세 번째, 콜라겐입니다. 콜라겐은 진피의 85%에서 90%를 차지하는 단백질이자 피부를 지탱하는 섬유 조직입니다.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뼈, 모발, 혈관 곳곳에 존재해요. 우리는 20대 이후부터 체내 콜라겐 합성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40대 이후부터는 더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20대 때부터 미리 콜라겐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요. 저는 비거너리 콜라겐 젤리로 하루 콜라겐을 손쉽게 챙겨주고 있습니다. 먹는 제품은 더 신중해야 되는데 비거너리는 제품력 신뢰 100%인 달바에서 만든 이너 뷰티 브랜드예요. 달바는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답게 비거너리 콜라겐도 100% 식물성 콜라겐입니다. 우선적으로 비릿한 맛의 피쉬 콜라겐보다 훨씬 맛있고요. 액상이나 가루형보다 먹기 간편 편한 젤리 형태의 콜라겐이에요. 게다가 한 포에 3,270mg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식물성 콜라겐 중 최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. 500달톤 이하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로 우수한 체내 흡수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콜라겐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120mg에 비타민 5조까지 함유하고 있어 하루 한 포로 부족한 영양까지 꼼꼼 케어가 가능합니다. 진짜 이렇게 하루 딱 세 가지만 물 2리터, 샐러드, 콜라겐 한 포면 피부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. 비거너리 콜라겐 젤리는 상큼한 오렌지 맛과 새콤달콤한 샤인머스켓 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샤인머스켓 맛의 한 표입니다. 샤인머스켓 맛은 유기농 히비스커스에서 추출한 100% 식물성 콜라겐인데 맛 강한 맛이 아닌
딱 적절한 새콤달콤한 맛으로 식사 후에 간식 당길 때 먹어주어도 좋더라고요. 냉장고나 냉동실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제가 요즘 매일 챙기는 피부 이너케어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여러분, 자기관리를 통한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매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자 꿀피부에 필요한 핵심 리스트이니 우리 지킴이 분들은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